유튜버 쯔양이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근황을 전함과 동시에 유튜브 활동을 재개할 것임을 예고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10월 4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밝은 모습으로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그녀는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라며 웃음을 지으며 방송을 시작했죠. 쯔양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겪었던 심경 변화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거의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죠. 이어 쉬는 동안 많은 댓글을 보았고 주변에서 응원해주시는 말도 들었다라며 그동안 자신 응원해준 팬들과 지인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많이 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예상보다 잘 버텨낼 수 있었다라며 휴식 중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으며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쯔양은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방송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죠. 쯔양은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지만 방송 덕분에 살아갈 수 있었던 부분이 컸다라며 자신에게 방송이 큰 의미가 있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쯔양은 억지로 방송을 한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방송을 했었다라며 복귀 의지를 다졌죠. 쯔양은 또한 자신의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경찰과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 중이다. 앞으로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쯔양은 방송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계속해서 내비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또한 3개월 전 촬영한 영상을 곧 게재할 예정이며 당분간은 집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하며 먹방 콘텐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쯔양은 더 이상 해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죠. 그동안의 오해와 루머에 대해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도 함께 다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쯔양은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와 레카 유튜버 구재혁, 전국진, 카라큘라 등이 쯔양과 관련된 사건을 폭로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죠. 이후 쯔양은 자신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씨의 만행을 폭로했고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관련 인물들인 카라큘라, 최 변호사, 구재혁, 전국진 등이 구속되었으며 쯔양은 계속해서 해당 사건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쯔양님 정말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낸 것 같아 다행이네요. 응원합니다. 복귀 소식 기다렸어요. 앞으로도 힘내서 계속 방송해주세요. 과거는 다 지나간 일입니다. 쯔양의 솔직한 모습이 더욱 매력적이에요. 다시 활발히 활동하길 기대합니다. 루머에 휘둘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테니까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인 상황인데 쯔양의 복귀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